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겟레디도 찍고 아침 일찍이라서 지금 목소리가 좀 잠기긴 했는데 오늘 날씨도 약간 우중충하거든요. 그래도 좀 기분 좋게 시작을 해보려고요. 일단 물 마시고. 척! 올려주고. 쓱쓱쓱. 아침에 이거 쓰고 있는데 확실히 이게 면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제가 패드를 진짜 많이 비교를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확실히 면이 아 좋아. 요즘에 잘 쓰고 있어요. 쓱쓱. 그다음에 오늘 사용해줄 제품은 요거예요. 아비브의 부활초 에센스 뉴트리션 펌프입니다. 손등으로 먼저 가볍게 보여드릴게요. 얘가 부활초라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이 부활초가 뭔가 극한의 건조한 사막에서 이렇게 몸을 막 웅크리고 있는 식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랬다가 수분을 딱 만나는 순간 얘가 쫙 하고 피어오르는 부활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간 부활이야. 그래서 다른 식물과 다르게 엄청난 생명력을 가졌어요. 확실히 수분을 쫙 빨아들이다 보니까 수분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좋겠죠? 이렇게 몸을 웅크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량만으로도 내 피부에 있는 속수분을 쫙 하고 흡수를 진짜 빠르게 시켜줘요. 엄청난 빠른 속도로 내 속수분을 쫙 채워주는 느낌을 받다 보니까 속건조가 심한 분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저도 속건조가 워낙 심한 피부죠. 엄청 이제 뭐잘 아니까. 그중에서 제가 정말 심하게 느끼는 거는 속건조 그리고 얇은 피부 이러다 보니까 수분이 진짜 진짜 중요한데 얘는 써봤을 때이 수분을 잘 채워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안에 전성분도 제가 체크를 했는데 팔중 히알루론산이랑 귀리버터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전성분을 봤을 때도 영양이랑 수분감을 같이 느낄 수 있어서 괜찮더라고요. 톡 하고 했을 때 이게 피부가 딸려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끈적임 없이 속수분 잘 채워주고 그리고 귀리버터의 뭔가 영양감까지 같이 느낄 수 있어서 괜찮았어요. 지금 피부 이것저것 제품 테스트 해본다고 피부 엄청 예민해져 있는 상황인데도 얘 저자극 테스트 통과했거든요. 확실히 예민하지 않게 아침, 저녁 상관없이 쓸수 있어서 좋아요. 써보면 진짜 쫀쫀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거 진짜 잘 보여주고 싶은데 이 쫀쫀함이 진짜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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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쫀쫀하거든요. 여러분 확실히 써보면 진짜 보습감은 잘 채워주고 끈적임이 없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제가 얘를 또 찾아봤는데 부활초가 5078ppm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ppm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전성분에서는 자주 봤을 테지만 이 ppm이 그냥 뭔지 잘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 ppm이 100만 분의 1이라는 숫자예요. 근데 5078이라면 엄청나게 높은 숫자거든요? 진짜 진짜 높은 숫자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게 뭔가 수분감이랑 영양, 그리고 뭐 보습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다가오는 가을 환절기, 뭔가 겨울철, 저처럼 속건조가 당기시는 분들한테 괜찮아요. 써봤을 때 뭔가 쫀쫀함이 많이 느껴져가지고 저도 써보고서 요거는 진짜 소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들 정도로 확실히 좀 속수분을 쫙 잡아 당겨주는 느낌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제 다가오는 10월에 올리브영 프로모션으로 30% 할인을 만날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올리브영 프로모션 확인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초 에센스까지 사용을 해줬고 얘는 마몽드의 바쿠치올 레티놀 크림입니다. 오늘 레티놀 크림까지 알차게 써주고 외출을 할 거예요. 보통 레티놀 크림 저녁에 써야 된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 레티놀 크림은 아침 저녁 상관없이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외출하기 전에도 쓰고 있습니다. 짠! 선크림 겸 톤업 쿠션으로는 식물나라의 산소수 생기 톤업 선쿠션 뽀얀 화이트를 사용을 해줄게요. 요즘 제가 정말 정말 잘 쓰고 있죠. 다른 톤업 쿠션도 써봤는데 얘만한 애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내돈내산 한 애들 중에서 요즘에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하얘? 왜 이렇게 허얘 오늘? 오늘따라 왜 이렇게 허였지?
간단하게 두드려서 톤업성 쿠션 마무리 끝 해주고 파운데이션은 요거 3CE의 벨벳핏 파운데이션에 퓨어 아이보리 사용을 해줄게요. 요거 은근히 카메라에 비춰졌을 때 피부톤이 예쁘게 표현이 돼서 좋더라고요. 꾸셀이라는 메이크업 파운데이션 브러쉬인데 실제로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엄청 애용을 하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 브러쉬도 엄청 탄성감이 좋아서 우리가 가장 유명하게 알고 있는 피카소 그런 느낌보다 얘가 조금 더 좋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피카소 브러쉬보다 이 꾸셀 브러쉬를 조금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금 쓰는 퍼프도 꾸셀인데 이 꾸셀에다가 살짝 물 묻혀가지고 두드려주면 파운데이션이 진짜 잘 먹어요. 카메라 조명 앞에서도 진짜 예쁘게 피부 표현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계속 두드려줘야 돼. 아침에 이게 조금 과장이 귀찮긴 하지만 예쁘니까 오늘 열심히 두드려줄게요. 여기까지 베이스 다 두들겨주고 베이스 엄청 예뻐 보이지 않나요? 그죠? 에뛰드의 그림자 쉐이딩 재탄생 먼저 사용을 해줄게요. 오늘 일정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은근 오늘 일정을 잡다 보니까 너무 빡빡해진 거예요. 처음에는 막 유튜브도 하고 그때는 메이크업 일도 하고 막 그때는 이제 학생을 하다 보니까 일의 균형을 잡기가 엄청 어려웠는데 빨리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일만 두 개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일 균형도 엄청 잘 잡혀 있고 요즘에는 제가 작은 브랜드의 런칭, 진짜 신규 브랜드가 런칭을 곧 할 예정인데 그 브랜드에 이제 정말 초반부터 뭐 자문 디렉팅을 하게 됐거든요. 브랜드의 컨셉부터 뭔가 제품 원료 디자인 이런 것도 다 참여를 하게 되니까 요즘 저 너무너무 행복하고 일하는 데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요즘 살만 나요. 너무 행복해요. 일하는 데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요즘 브랜드 공부하면서 내가 그래도 막 유튜버 하고 했던 게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학교 졸업하자마자 피부 공부하러 다녔던 것도 잘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요즘에 다시 책 펼쳐가지고 피부 구조학부터 다시 뜯어보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많지만 요즘에 다시 공부하면서 재밌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Q&A 하거나 이렇게 새해 같은 다짐들 유튜브로 올려보면서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제가 그거를 하나씩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아는 친구, 동생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도 아랑이는 어느 순간 보면 이렇게 다 하나씩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고 얘기를 해줘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어요. 오늘은 홀리카홀리카의 앙버터를 사용을 해줄게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즘 엄청 핫한 신상입니다. 위에는 컬러부터. 그다음에 아래 있는 컬러. 어렸을 때 꿈꿨던 내 10년 후의 미래나 뭐 1년 뒤의 내 모습을 완벽하게 실현을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도 뒤돌아봤을 때 그리고 지금 이 2021년이 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올해 이루고 싶었던 것들을 꽤 많이 이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내가 가진 것들을 더 많이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이룬 것 같기도 하고 재테크를 진짜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재테크도 진짜 열심히 할 수 있게 됐고 브랜드 공부나 이런 브랜드 쪽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또 기회가 와가지고 브랜드 자문이나 이런 쪽도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저 항상 뭔가 운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필리밀리의 552번 브러쉬인데 섀도우 둥글게 풀어주거나 눈두덩이에 이렇게 살이 많으신 분들한테 음영각 넣어주기에 좋더라고요. 이렇게 음영 풀어줄 때 쓰기 좋아서 저 언더 음영이나 위쪽 음영 풀어줄 때 잘 쓰고 있어요. 매 가장 안쪽에 있는 버터 컬러 이 컬러 사용을 해줄게요. 이 홀리카 제품 써보니까 컬러가 발색이 엄청 진한 편은 아닌 것 같고 살짝 무드 음영 넣어주기에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손으로 발색을 해봤는데 발색이 그렇게 엄청 진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브러쉬보다는 손이 더 편한 느낌이 좀 들기는 하네요. 제가 지금 처음 써봐가지고 리뷰를 자세하게 남길 순 없지만 손으로 그냥 발색을 하는 편이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영 살짝 넣어줄게요. 계속 이 앙버터 컬러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사용을 했었던 클리오나 웨이크메이크랑 비교를 했을 때는 발색이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은 살짝 받아요. 그래도 애교살 사용을 해보자면 살짝 펄감 있는 컬러 사용을 해주고요. 애교살 아래쪽에 음영 살짝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삐아의 피넛 베이지라고 제가 최근에 애교살 꿀템으로 엄청 소개를 많이 했었잖아요. 이거를 실제로 쓰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몰랑이 분의 제가 댓글을 또 봤거든요. 가만히 또 못 있어가지고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단점이 딱 하나 있다면 약간 뭉툭한 게 단점이에요. 또 웃었을 때 약간 생기는 이 애교살 볼륨 아랫부분을 눈동자 동공 중심 위주로만 살짝 볼륨 넣어주세요. 이 동공 부분이 가장 진하게 음영만 들어가도 달라진 거 보이시죠? 완전 다르거든요. 나 또 흥분한다. 또 텐션 올라간다. 심장 박동수 뛴다. 짜자잔 요렇게 짜잔 이 피넛 베이지로 한두 번만 딱 한두 번만 터치를 해줘도 볼륨감이 싹 사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진짜 이거 4,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진짜 사셔야 돼요. 진짜 내가 써본 애교살 라이너들 중에서는 이게 진짜 완전 왕기똥차. 그리고 뭔가 라이너 찍 그려놓은 느낌이 아니라 볼륨감을 진짜 채워준다는 느낌이라서 진짜 이쁘죠? 짱 이쁘죠? 어떤 몰랑이분이 요거 웨딩피치 쓰는 꿀팁도 알려달라고 해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약간 살짝 펄감이 들어가 있는 느낌인데 펄감이 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눈 앞머리 쪽에다가 이것도 삐아 제품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써달라고 하는 거 제가 다 돈 주고 사서 써보거든요. 집 앞에 항상 택배가 가득가득해요. 얘도 눈 앞머리 쪽에다가 살짝씩 발라주면 볼륨감이 예쁘게 차오르기 때문에 짜자잔 이쁘죠? 근데 한 4,000원 정도라서 전부 다 구매를 해도 한 8,9,000원? 진짜 저렴하게 애교살 딱 볼륨 채울 수가 있어요. 뷰러로 확실히 속눈썹 뷰러다. 뷰러로 찍어줄게요. 얘는 루나 뷰러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엄청 콱 올라가서 좋더라고요. 마스카라는 치카이치코 원픽 마스카라의 픽싱 볼륨을 써줄게요. 오늘 뭔가 기초 방송이다 보니까 속눈썹은 깔끔하게 연출해줄 거예요. 마스카라 했더니 눈이 커졌어요. 좋아. 눈꼬리는 요거 이글립스의 헬로 원더 라이너의 소프트 브라운을 살짝 사용을 해줄게요. 눈꼬리는 그냥 길게 빼주고 정콕. 원래 여기 점이 있었는데 점이 사라져가지고 가끔 기분 내줄 때 한 번씩 찍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글리터 안 써주면 섭섭하잖아요. 그쵸? 여기 있는 글리터.
그리고 이런 앙버터 컬러의 완전 찰떡인 블러셔가 있어요. 요즘에 저의 최애 블러셔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을 텐데요. 벌써 로고가 다 지워질 정도로 정말 정말 잘 쓰거든요. 에스쁘아의 리얼 치크업의 스마일리 샌드예요. 컬러가 진짜 예쁘거든요. 요즘에 내가 왜 이거를 이 뒤늦게 알게 됐는지 약간 후회하고 있어요. 진짜 예쁘거든요. 살짝 웃었을 때 터치해주면 진짜 예쁘게 올라와요. 진짜 예쁘죠? 은은한 뭔가 살구 컬러 같으면서도 뭔가 피치의 베이지 한 방울 똑 떨어뜨린 듯한 이 느낌이 내 피부톤을 뭔가 퓨어하게 만들어주면서도 살구살구한 느낌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촬영하다가 이거 한번 써보고 나서는 완전 반해가지고 요즘에 외출할 때제 얼굴에 이것만 쓰고 있어요. 그 정도로 요즘에 이거 완전 마이 페이보릿 블러셔. 제가 라식을 해가지고 오늘 렌즈를 안낄 거라서 눈화장에 살짝 힘을 줬어요. 립은 퀴의 어나더 베이스. 제가 또 좋아하잖아요. 어나더 베이스. 안쪽에는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거 웨이크메이크의 4호 젠틀 브릭을 살짝 발라줄게요. 제가 아까 처음 시작했을 때도 틴트가 살짝 발라져 있었잖아요. 그때 요 젠틀 브릭 입술 안쪽에만 한 방울 똑 발랐습니다. 오늘은 약간 오렌지 느낌이 좀 강한데 약간 당근 같지 않나요? 메이크업을 했고 헤어는 어차피 가서 받을 거라서 옷 입고 이제 저는 바로 출발을 합니다.